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뭐 2차 전지를 제외를 하고 뭐 정치 테마주 제외를 하고 딱히 뭐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통적으로 원래 추석 전에는 변동성을 굉장히 만들고 조정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발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 급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최근에 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카카오뱅크 분석에 앞서서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이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하락 종목 수가 3배 가까이 더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시장이 빠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또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매도의 구간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 가시라고, VIP방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말안 듣고 뭐 사고 싶은 거막 사시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ADR 수치 자체가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뭘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애매하게 사면은 애매하게 물릴 수 있고 확실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는, 애매하게 사면 애매하게 물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습관성으로 아 지금 뭐래도 찔끔찔끔 좀 사서 뭐 수익적인 부분 좀 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말 들을 걸. 이 생각 100%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발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비쌀 때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왜 자꾸 비쌀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려고 하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나갈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추석인데, 뭐 명절에 뭐 집에 내려갔는데 뭐 선물이라도 사고, 뭐래도 사갖고 가려면은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급이 안 붙는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그런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고, 뭐큰 그림을 뭐 그리고자 하면은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하루하루만 트레이딩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는 큰 그림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내내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뭐뭔 상관이냐. 근데 결국에는 물리고 나중에 아말 들을 걸. 이 소리 100%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무리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재작년에 추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19년도 9월 12일부터 우리가 연휴를 시작을 했어요. 19년도 9월 12일, 19년도, 자, 자, 여기서 19년도 9월 12일을 딱 놓고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흐름 자체가 나오잖아요. 추석 전까지 19년도 9월 10일까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추석 이후에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뭐 상승적인 부분은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또 하락이 나왔던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야 되냐? 여기 추석 전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추석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노려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금이 없으니까 뭐 아무거나 막 사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전부터 조정이 나오기 전부터 매도의 구간이다, 매도의 구간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안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내고 돌아서 나와야지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20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자, 추석이 9월 30부터 우리가 쉬기 시작을 했어요. 9월 30부터 쉬기 시작을 했는데, 자, 9월 30을 좀 한번 뜯어서 보면은, 자, 자, 9월 30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추석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추석 때 쉬고 수급이 나가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고, 추석이 끝나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어버리니까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미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또 다른 거를 시장이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맞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때 항상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도 아 나는 매도보다는 무조건 매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물려서 또 가고 시장 조정이 나와서 지금 또 물리면서 계속해서 물림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뭐 못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돈을 계속해서 뭐 습관성 투자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추석 전에는 현금 확보 무조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차이였을 뿐 결국에는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시장 조정이 나오는 거를 즐기고 있어요. 왜? 나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못 믿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물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큰일 났다 이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시장 논리를 따지더라도 주식을 할 때도 싸질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건데 비싼 거를 조금이라도 쫄쫄쫄쫄 더 해보겠다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수익 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뭐 분명히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 현금 확보 하시라고 그리고 추석 전에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야 되고 지금은 매도의 시기지 매수의 시기가 아니다까지도 정확하게 다 짚어서 맞춰서 드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다 프로그램을 다 짜서 분명히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냐?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에 막 혹해가지고 지금 또 2차전지가 가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2차전지를 뛰어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2차전지 관련해서 뭘 봐야 되는지 다 찍어드렸어요. 봐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9월 8일 영상에서 어떤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이미 놓쳤어요. 그러면은 애경유화 참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애경유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가잖아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요.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9월 8일 영상에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9월 8일 딱 여기에요. 딱 이 라인 여기 9월 8일 여러분들 사시라고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리고 이거 괜찮다 다른 거 다 갔는데 이것만 못 갔다 대주전자 재료도 갔는데 왜 자꾸 같이 묶이는 이게 못 갔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30%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현금을 확보를 해놓은 돈으로 무언가를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 수백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내가 배운 주식은 그렇게 배운 게 아닌데 올라가는 거에 빨리 올라타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못 배우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틀린 게 있으면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 방이 있겠지 그냥 한 방만 바라다가 계좌 한 방에 훅 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LNF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양극재 음극재 뒤에서 또 넘겨서 보면은 뭐 봐야 되는지 전해질 분리막 동방 뭐가 있고 싹 다 가요 여러분들. 싹 다 가요. 왜 정리를 안 해 놓으셨냐고요.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도 이게 이렇게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거고 뭐 이게 이거고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하는 거.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종목만 주세요 그냥 뭐 수익 나면 장땡이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도 급등주만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심장마비와요. 못 따라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 따라가는 거에 능력도 안 되는 거에 그것만 쫓아가려고 자꾸만 뭔가 한 방이 터지겠지. 애경유화 솔직히 속도적인 부분 저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만큼 매수가가 괜찮고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는 속도가 빨리 붙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며칠 안에 급등 나와요. 이것만 쫓아다니잖아요. 며칠 뒤면은 이거 팔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수급이 어디에 붙을지 다음날 어디에 붙을지 오늘 2차전지
이쪽에 붙었는데 내일 또 2차전지 붙겠냐? 아 몰라요. 모르는 거에 자꾸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죽했으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잡주는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포스코도 지금 보면은 37만 4천원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예요. 미쳤어요 지금. 포스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사시라고. 잡주 정리하시고 포스코 그냥 사세요. 차라리 포스코 사세요. 지금 보면은 포스코 지금 몇 프로예요? 21%예요. 포스코로도 안정적으로 21% 먹을 수 있는 거고, 애경유화로도 30%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안정적으로 기다렸다가 사면은 수익이 이만큼 짜라 오는데, 뭐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홀려서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스코 뻔한, 너무 뻔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포스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자, 2021년 철강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있다. 잡주 정리하시고 사시라고. 왜? 철강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포스코 실적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건데, 그 반영치를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사요 안 사요? 사죠. 사야죠. 이런 걸 기다렸다가 먹는 거지 자꾸 막 어디서 막 깔짝깔짝 뭔가 나 하나라도 조금 해보겠다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에 목숨 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나왔는데 두산바켓도 41,0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사고팔고 이게 사고팔고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8월 23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수익적인 부분 자 충분히 될 수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챙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8%대 수익, 그리고 이 가격이 또 내려온다? 41,000원 이하로? 그러면 사야죠 여러분들. 사서 또 먹고 나오면 돼요.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사야죠.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자꾸 어디서 막 뭐 어줍지 않은 막 이상한데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막 거기서 뭘 하고 뭘, 아 답답해. 그런 거 하실 바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열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 딱 다섯 분만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할 거고, 뭐 추석 이후에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항상 그런 분들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명절 지나고 나는 금연할 거예요 뭐 해서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 추석 끝나고 나면은 나는 그때부터 다이어트해서 운동을 좀 하고 해야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살을 못 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차이예요. 나는 미리 와서 준비를 해서 워밍업을 해서 추석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빨리 먹고 크게 먹고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좀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충분히 포스코로 21% 수익, 애경유화 30% 수익 저는 다 챙겨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하실 수 있는 거 안정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있어서 당연히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편한 거는 애경유화 같은 게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 대주전자 재료가 갔는데 애경유화가 안 가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주전자 재료 심지어 더 가요. 가는 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는 거 이게 안전할까요 여러분들? 애경유화를 밑에서 사서 이만큼 먹는 게 안전할까요? 뭐가 안전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안간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포스코로도 21% 수익적인 부분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조정만 이용을 하면은, 근데 그 조정을 이용을 안 하고 조정만 되면은 죽겠다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고, VIP방은 지금 신나요. 왜? 현금 튕기고 시장 더 빠져라 고사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반대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이 빠지면 죽겠다가 아니라 더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왜 여러분들 곡소리 내면서 주식해요. 절대 그럴 필요 하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저는 무조건 안전이 제일이에요 여러분들. 포르쉐 타도 사고 나서 죽고 하는 것보다도 뭐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뭐 머스탱 타다가 뭐 사고 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안전이 무조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좀안 좋은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뭐 카카오 이슈적인 부분도 같이 묶여서 덩달아 빠지고 있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블록들 이슈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뭐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신규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차트 데이터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끌어올리고 뭘 하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차라리 나는 그래도 은행 섹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만원 여기서 KB 금융을 좀 사셔도 된다. 어차피 같은 이제는 은행 섹터로 묶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금 KB 금융이 좀 느릴 순 있어요. 근데 차트적으로도 5만원 부근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 왜냐면은 자, 이거를 또 가격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자, 5만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올렸던 부분, 그리고 이만큼까지도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올렸고, 5만원 부근에서 항상 끌어올리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은 5만원 부근에서는 뭐 KB 금융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실적을 한번 놓고 볼게요. 아이고. 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2분기에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가 좋아지고, 3분기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3월 월간 이제 활성 이용자 수 1,335만 명으로 은행 앱에서는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1,653만 명 이상의 고객을 달성을 했던 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서 26주 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트, 마켓컬리를 출시하면서 2주 만에 각각 56만 자랑 이제 23만 자를 개설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 앱 자체에서는 좀 이용하는 사람이 1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를 좀 과감하게 들이댄다라기보다도 좀 차트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안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위에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막 시름시름 앓고 계실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올라가는 거에 좀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항상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다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다.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적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1,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한우가 차이에요. 한우가 차이인데 지금 1,500원에서 10,000원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여기서 이만큼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담으셔도 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기다리는 걸 못한다. 왜? 자꾸만 시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빨리빨리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없는 건 없다고 저는 딱 말씀을 드리니까, 뭐 사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천천히 분할적으로 걷어내셔서 좀 매수하셔서 좀 수익적인 장대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산다라고 해서 뭐 크게 막 손해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면서
현금 확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금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 하시면서 무조건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